네, 주요 공시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시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공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공시로 국내 대표 방산주 중에 하나죠. LIG 넥스원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존 계약 내용의 변경인데요. 지난 2020년 11월 3일에 나왔던 계약입니다. 항공 관제 레이더 계약 관련해서 계약 금액이 늘고 납기일이 정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방위청과 맺었던 계약이었죠. 계약 금액이 종전에 353억 9천만 원에서 354억 2천만 원대로 약간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계약의 종료일, 기존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가 오는 11월 18일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LIG 넥스원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방산주들 신고가 많이 나왔는데 LIG 넥스원이 아주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전거래일에도 52주 신고가 이렇게 기록이 나왔었죠. 27만 1,500원까지 기록 나왔고요. 자,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덩달아서 다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그런데 시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LIG 넥스원 더 올려가지는 못하고 있죠. 0.7% 소폭 하락입니다. 현재는 25만 9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으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 미포입니다. 전거래를 장 마치고서 이 수주 공시를 내놨습니다. 아시아 수제 선사와 5,14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냈는데 18,000톤급이죠. LNG 벙커링선 4척을 수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1월 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고요. 이번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12.75%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D 현대비포의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12만 원대 신고가 쓰고 나서 잠깐 내렸는데 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잘 버텨주다가 최근 다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또 올려놨고요. 수주 공시를 내놓은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일단은 올려가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 현재는 11만 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제약바이오 대표주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장을 마치고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은요, 8,819억 원, 영업이익은 2,07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매출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2%가 증가하게 됐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4% 아쉽게도 감소했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건 이번 매출이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거죠.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처방 확대에 힘입어서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주가 흐름까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주가는 올해 내내 답답했습니다. 딱 지금 가격대 수준이었죠. 올랐을 때 한 20만 원, 21만 원 정도까지 오름세가 나왔었고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봤을 때는 상당히 답답했던 게 맞는데 호실적을 전한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이거 올려내질 못하고 있네요. 음봉이 기록되고 있고요. 현재는 2.5%를 내리면서 17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시로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CNT 도전제로 잘 알려진 제이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를 장마감 이후에 두 종목에서 공시가 좀 여럿 나왔는데요. 종합해서 전해드리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총 3천억 원가량을 출자를 해서 제이오를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제이오에 바로 CNT를 선점할 것으로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3천억 원의 구성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오의 최대 주주 강득주 씨가 보유한 575만 주, 이걸 주당 27,500원으로 1,580억 원가량이죠. 이수페타시스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양수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이오가 시설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수페타시스를 상대로 약 1,000억 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수페타시스가 약 420억 원가량 입니다. 제이오의 CB도 인수키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천억 원이 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두 종목의 오늘장 초반의 주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이스페타 실스 먼저 보시면요. 얼마 전부터 대규모 유상증자 우려감이 작용되면서 단기간에 주가를 30% 넘게 밀렸었죠. 자, 그리고 결국 52주 신저가 기록이 됐는데 신저가 자리에서 무려 22%를 오늘 또 떨어뜨립니다. 엄청난 하락이 오늘장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휴도 보실까요? 제휴를 보시면 요새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던 종목이고요. 반대로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한가가 기록됐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감을 몇몇 분들은 좀 가져볼 만도 했을 텐데 오늘 장초만 보시면 여지없이 떨어지고 있죠. 9% 이쪽도 급락입니다. 제휴와 이스페타시스의 장초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두 종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곳으로 화장품주로 가보겠습니다. 잉글우드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를 장마치고 나온 공시 내용인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0억 7,2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5.5% 감소했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1억 4,300만 원으로 24.4% 여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5억 4,100만 원으로 무려 93.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자, 실적 쇼크를 받고 우려감이 커진 잉글우드랩 주가 흐름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만 원 근처까지 갔던 주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려 내려오면서 최근에는 만 원대까지 만 2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그러고 나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쁨도 그런데 잠시가 됐습니다. 실적 악화를 확인하고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한가를 기록했죠. 오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급락입니다. 이렇게 갭으로 뚝 떨어뜨리면서 20%를 밀어버립니다. 만 원대 결국 깨졌고요. 현재 9,000원대 초반에 기록되고 9,0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현재는 19.49% 내리면서 9,4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